진학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우리나라보다 대마도에 더 가까운 아주 먼 바다입니다. 자, 오늘 노려볼 오정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치입니다. 한치. 지금 피크 시즌을 맞아서 지난번에 진해에서 한번 나갔었는데 오늘은 통영 미륵도에서 뉴 코리아호를 타고 2시간 한 40분 정도 달려왔습니다. 지금 8시 넘었는데 이제 배가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오늘도 호황을 화면에 담을 수 있을지 기대를 걸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뒤에 첫고기가 한 마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었습니까? 네?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물고 있습니다. 이야, 사이즈가 괜찮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박어. 오늘은 일찍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자, 사진도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 출발이 아주 산뜻합니다. 배 자리 잡고 내리자마자 보통 으슥한 9시 넘어서 본격적인 시작되는데 지금 이제 8시 간 넘었는데 스타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호황이 기대되네요. 어이구, 자는 사이즈가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미키충 사장님 바빠서 요즘 출조 잘 못하시는데 오랜만에 나오셨네, 그죠? 예. 오늘 사용하는 장비 설명 좀 해주세요. 낚싯대 두 대 펼치셨네요? 예. 예, 지금 한 대는 보조용으로 지금 펼쳐놨고 한 대는 팀런 로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대를 팀런 로드를 쓰시네요? 예. 예. 팀런 로드가 우리가 액션을 넣기에 좀 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 측면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럼 요거는요? 요거는 한치 전용 장비인가요? 예, 한치 전용 장비입니다. 예, 이렇게 수심 측정이 되는 베이트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뭐 3단 채비입니까? 예, 3단 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 뭐 회사마다 조금 표기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위에 스텔을 3개 달고 밑에 메탈을 하나 달는 그 3단 채비를 치면 그러면은 메탈 얘기까지 치면 총 4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 정도 지금 열심히 흔들어 주고 계신데 지금 요즘 잘 통하는 애기 색상 팁을 좀 주세요. 올해 들어서 그 노란색 계열이라든지 노랑 땡땡이라는 예,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예. 예. 고사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예. 끝에 보이는 예. 고 색상과 뭐 수박이라든지 수박 색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파는 거고 이미 검증이 된 요거죠. 예. 수박 예. 색상 예. 그리고 그 빨간 머리 하얀 바디 계열 일명 고추장 대가리 예. 그런 계열이 올해 잘 타고 있습니다. 예. 자, 참고하시면 애기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이팅 해주십시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포인트로 가이드 해주신 뉴 코리아오 정경호 선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한치 조항이 좀 어떻습니까? 올해 한치 조항은 조금 빨리 자유하고 지금 조항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작년은 좀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 비하면 지금 거의 계속 꾸준히 조항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며칠 동안은 어땠습니까? 지난주부터? 최근 며칠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조항은 50수. 네. 잘하시는 분은 뭐 세 자릿수 하시는 분도 있나요? 세 자릿수는 좀 많이 하죠. 많이 하시네. 네. 많이 할 때는 앞전 같은 경우는 280수까지 하시죠. 혼자 280마리까지. 네. 그때 지난주에 저도 폭우 내릴 때 한번 했었는데 그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날. 알겠습니다. 오늘도 출발이 좋은데 한번 좋은 조항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곳은 홍도 남동쪽 아주 수심이 100m 이상 나오는 먼바다입니다. 지금 점점이 보이는 멀리 수평선 따라 쭉 늘어선 저 흰 불빛의 선박들이 전부 한치 배낚시를 나온 배들입니다. 많이 왔습니다. 지금 배들이 조금 근접해 있어서 뜨문뜨문한 상황인데도 지금 연거포 지금 세 분이 동시에 하셨습니다. 지금 나란히 계시는 세 분이 동시트 하셨습니다. 시야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몇 메다 수심입니까? 30m에서 오고 싶습니다. 아, 이제 한치낚시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아, 요거는 사로징어였네요. 예, 사로징어. 오늘부터 금어가 풀렸죠. 아, 그렇네요. 아, 6월 1일 그렇습니다. 자, 사로징어. 여기는 한치네요. 자, 사이즈가 다만 한치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연속에서 계속 입질 받고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사장님? 롱저킹에서 천천히 때를 수그리면 됩니다. 그것도 물었습니다. 아. 야, 아이고, 찍는 중에 옆에 있는 낚싯대. 제가 대신 손만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바로 옵니다. 자, 롱저킹에 천천히 내리는 미키초무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쭉 뽑아 올리는 롱저킹 후에 천천히 내리는 내리는 중에 초리가 펴지죠? 초리가 쑥 약간 숙였습니다. 예. 숙여지거나 펴지거나. 예. 예. 지금 초반부터. 아이고, 한 마리가 빠졌네요. 망생한. 이미 세 마리 낚아두고 계신데 또 물었습니다, 또. 아이고, 물대포를 쏘네요. 자, 빨간 머리에 흰색 바디. 아,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씨알 좋은 갈치가 올라왔는데. 갈치 낚시에 낚이면 좋은데 이게 한치 낚시에서는 불청객이죠. 아이고, 이 정도면 뭐 삼지급은 되겠습니다. 삼지급은 되겠는데, 자, 갈치가 미쉐벨 끊어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치가 설치 때는 수심을 조금 올리는 게 채비를 손실하지 않는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23m 지금 오징어 물고 있습니다. 옆에 거 갈무리 하는 동안 이 녀석도 물었습니다. 자, 요 녀석은 35에서 물었는데 그 올리는 잠깐 사이에 또 25에서 입질이 왔습니다. 425 빠졌다. 한치가 유경층이 얼마나 수시로 시시각각 변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치 낚시에서 입질 수심층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전동릴에 묵직하게 걸렸다고 두 마리가 아닐까 예상을 하시는데 한 마리인데 사이즈가 큰가 봅니다. 자, 괜찮은 사이즈가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이야, 이게 중바구니인데 바구니보다 훨씬 큰. 이야, 이거는 한치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포 오징어, 지느러미 오징어죠. 그렇죠. 대포 오징어 만한 판치를 낚으신 주인공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오늘 최대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 시즌에 본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무슨 색으로 받으셨어요? 수박. 예? 수박 색깔로요. 네. 수심은요? 35m. 35m. 깊은 물에서 큰 놈이 무는 것 같습니다. 와. 준수한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점점 씨알까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초반에는 지금 중차가 주로 나왔는데 지금 방금 보신 저 큰 거 한 마리 갈무리 해놓자 옆에 또 물었습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좀 잘 같다네요. 자, 지금 점차 큰 씨알들도 웃음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입질이 활발하네요. 자, 오, 진짜 큰 거를. 이야, 봅시다. 어구. 발톱보다도 큽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와, 진짜 발톱만한. 이야,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이야,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큰. 진짜 팔뚝만한 한치를 낚으셨습니다. 이야, 오늘 재밌겠네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예, 아, 손맛, 집에 가서 입맛까지 한치 낚시. 아, 자, 이제 자정을 넘은 시간입니다. 아, 뭐 본격적으로 8시부터 낚시를 해서 새벽 3시, 4시경까지 낚시 보통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전반전이 지난 상황입니다. 전반전에는 지루할 틈 없이 꾸준히 입질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지금은 잠깐 소강 상태입니다. 아,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시쯤 됐는데 다시 입질이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몇 미터 입질받으셨어요? 28m. 아, 28m에서. 아이고, 이거 방금 낚으신 거 이거 더 크네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보여주십시오.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자, 이제 다시 입질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입질. 들어! 됐다. 자, 우리 옆에 조사님도 입질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조류가 약해서 조금 입질 수심대가 깊이 형성이 되고 있네요. 깊게는 35m까지 그렇게 형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대포를, 이야, 긴 다리, 촉수라고 하죠. 하나만 살짝 걸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빠질 수도 있어요. 대포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왕대포. 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예. 요, 한 마리면 한 식구가 한때 먹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수고 많으십니다. 낚싯대 두 대를 다, 두 대 다 걸려집니다. 오늘 꾸준하게 입질이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우리 어디에서 오신 분이세요? 예? 군산이요. 아, 군산에서 오신 조사님. 아. 압도적인 실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질이 좀 뜸한 상황인데도 꾸준하게 낚고 계시고 수심을 잘 찾아서 공략을 하고 계십니다. 아, 저쪽에서도 한 마리 올라오네요. 오, 쌍거리. 오. 그 잡음 맞네요. 우리 미키 전국 사장님 쌍거리를 선보여 주시네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자, 또 우리 군산에서 온 조사님. 액션 줄 때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입 바깥에 불면 거의 액션이 나와요. 지금 오늘 어떤 액션을 주로 주십니까? 오늘 오징어는 폴링이 때문이죠. 아, 폴링이라면 들었다가 네. 천천히 내려가죠. 천천히 내리는 그 드실 때 쭉 뽑아 올리는, 뭐 크게 뽑아 올리는 스타일인가요? 여러 가지죠. 아, 한 번에 올릴 때도 있고 나눠서 올릴 때도 있어요. 네, 다단 적킹으로 올리는 수도 있고, 네, 쭉 뽑아 올리는 수도 있고, 네. 뭐 액션은 다양할 수 있는데 오늘 특히 잘 통하는 액션이 뭔 것 같습니까? 그냥 오늘 잘 부는 편입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잘 부는 거예요. 아,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특히 마리수. 아이고, 여기도 지금 다시 조금 활성도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대마도 전파가 잡힐 만큼 먼바다에 나와 있는데 바다가 잔잔합니다. 아무래도 바다가 너무 잔잔하면 아무래도 활성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입질 수심층이 조금 깊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질은 활발한데 35m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보통 25에서 20, 요 수심대에서 한치가 가장 입질이 활발한데 오늘은 5에서 10m 정도 조금 더 깊게 형성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세 분이 동시에. 네. 아, 잠깐만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자, 활짝 웃으시고 하나 둘. 아유, 동시 어디 같이 오신 분들이세요? 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천안. 천안. 아, 뭐 중부권 수도권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아, 네. 재미가 재밌습니까, 한치 낚시? 네, 재밌습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아, 또 해야 되겠어, 이거. 예, 또 손만 네. 보십시오. 자, 오늘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한번 대충 둘러보겠습니다. 세 번째 출조하셨다는 조사님 거의 5, 60마리를 채우셨습니다. 미키천국 사장님 쿨러 한번 검사 볼까요? 이야, 아이고, 여기도 꽉 찼습니다. 자, 오늘 바다가 잔잔하고 조류가 약해가지고 시원한 피딩은 없었지만 꾸준하게 입질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우리 제 가까이 계신 분들 쿨러를 봤는데 뭐 거의 다 채우셨습니다. 세 자릿수까지는 안 돼도 평균 50에서 60, 70마리 정도는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멀리서 오신 초보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다들 즐거워하시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진해에서 출발한 진해 저 한치 배낚시 뭐 폭우 속에서 대박 조항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통영에서 나온 한치 낚시 역시 배낚시 역시 만족스러운 조항 거두었다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대낚TV 취재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